조금만 더 늦었어도 위험할 뻔했습니다. 그 수술 잘 됐으니까 안심들 하시고요. 어젯밤에 좀 이상하시더라고요. 다른 때 같으면 자고 가라고 하셨을 텐데 혼자 있고 싶다고 가라고 하셔서 억지로 나왔는데 아무래도 찜찜하더라고요. 근데 욕실에서 그래 네가 곰을 살렸구나. 우리 감독님 어쩌시냐. 이제 꼼짝없이 고모님 뜻대로 하시게 생겼다. 신하임 선배님도 대단하세요. 조카가 말 안 듣는다고 자살까지 하시려 드시고. 우리 감독님 불쌍하다. 왜 살려놨어? 내가 살아서 무슨 좋은 꼴을 보겠다고. 제 인생 같은 건 없는 걸 오늘에서야 깨달았어요. 앞으로 고모가 하라는 대로 하면서 살게요. 정말이야? 네. 고모가 너한테 짐 되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라라 따위한테 넣어줄 수 없어. 말씀 그만하시고 좀 쉬세요. 신하의 선배님이 자살을 시도하셨대요. 아니 왜? 워낙에 뭐 신 감독님께서 라라 씨 좋아하니까 그거 막으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시겠어요? 독한 사람 같으니라고. 아니 자기 조카 인생을 좌지우지하려고 드는구나. 학영이랑 약혼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냥 바로 결혼해. 네. 학영이가 너한테 잘할 거야. 네. 저 일하러 가볼게요. 저 때문에 목숨까지 거시고. 너 때문 아니야. 우리 동호 위해서지. 정말 돌아가실 생각이셨어요? 살아서 뭐하나 싶더라. 내 새끼가 말도 안 되는 년한테 미쳐서 저렇게 자꾸 집 나가는데 내가 살아서 뭐해. 고모님 고맙습니다. 제가 친어머니처럼 모실게요. 그래. 이제 뭐 다 제자리로 돌아온 거니까. 감독님. 신 선배님 어떠세요? 그만하시다. 어떡하라고 하세요? 강학영하고 결혼해야 될 것 같다. 말도 안 돼요 감독님. 감독님 강학영 씨한테 전혀 마음 없으시잖아요. 내 인생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하다. 앞으로는 헛개비로 살아야겠지. 제발 그러지 마세요 감독님. 내가 안 그러면 고모 정말 돌아가실 거다. 선택 여지가 없어. 좋은 아침입니다. 그래, 좋은 아침입니다. 식사하셨어요? 응. 이게 민간요법에 관한 책 전부야.
중요한 책만 골라봤습니다. 응. 수고했어. 내가 봐. 네. 너 대체 뭐 하는 놈이야? 응? 손님 관리 안 하는 놈은 너 하나야. 응? 손님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도대체 뭘 하느라 손님하고 밥도 안 먹고 영화도 안 봐. 그런 게 다 매상하고 연결된다는 거 몰라? 가게 나와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가 손님이 많다고 지금 건방을 떠나본대. 매상을 더 올릴 수 있는 놈이 왜 게으름을 부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소리만 하지 말고 실천을 해, 실천을. 개인 사정으로 전 고객 관리할 시간이 없습니다. 오냐 오냐 했더니 네가 이제 내 머리 꼭대기로 기어오르려고 하는구나. 싸가지 없네. 김 회장님 오셨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딴 식이면 잘라버릴 줄 알아.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감독님, 화이미는 좀 어때요? 좋아지실 겁니다. 감독님은요? 괜찮습니다. 저 이제 라라 씨 그만 괴롭힐 겁니다. 혹시 그 강하경 씨와 결혼하시나요?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괜찮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안 돼요, 감독님. 감독님, 강하경 씨 사랑하지 않으시잖아요. 이제 그런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전 고모한테 묶인 인간이에요. 원하는 대로 해드리고 싶습니다. 감독님 인생은요? 라라 씨를 마음에 품고 사는 것만으로 충분히 만족합니다. 피곤해 보인다. 어려운 신들이 많았어. 내가 민간요법 책을 좀 읽었는데 우리 시골 내려가자. 거기에서 맑은 공기 쐬고 식이요법 하면은 완쾌되는 사례도 좀 있대. 내가 지금 어떻게 시골로 내려가? 촬영 스케줄이 꽉 차 있는데. 내가 데려가고 데려올게. 말은 고맙지만 안 할래. 지금은 도나랑 같은 집에서 살고 싶어. 말 안 들을 줄 알았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어서 이래저래 생각해 본 거야. 웃기는 얘기 하나 해줄까? 응, 해줘. 내가 도나였으면 좋겠다. 도나 씨. 네. 오해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소, 지 혼자서 저를 좋아하는 겁니다. 아시잖아요, 저 광팬들 많은 거. 미소는 순수한 마음 같던데요? 그럼 뭐합니까? 전 일편단심 도나 씨만 바라보고 있는데. 다른 데로 한번 눈을 돌려보세요. 혹시 신 감독님 좋아합니까? 네? 아니, 계속 같은 팀 되는 것도 그렇고 뭔가 느낌이 싸해서요. 신 감독님 존경하고 좋아하지만 남자로선 아닙니다. 아, 왜 다른 여자들은 다 나 좋다는데 왜 하도 나만 아니냐고.
이번 신제품은 건강한 가치를 전하는 제이유그룹 이미지와 부합될 수 있도록 고객들이 간편하게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서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출발했습니다. 고객들이 다이어트 중에 만약 굶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먹는 걸 참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한국인에게선 밥을 뺄 수가 없죠. 다이어트에는 흰쌀보다는 현미가 좋으니 현미와 한식을 기반으로 한 음식들을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아버지, 무슨 걱정 있으세요? 아니요. 왜? 아까 다른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요. 뭐 좀 생각할 게 있어서. 그렇지만 아까 네가 보고하는 건 다 듣고 있었다. 넌 내가 뭐 일을 허투루 하는 줄 아니. 상품어 마케팅까지 긴장 풀지 말고. 네. 넌 요즘 어떠냐? 준호하고. 잘 지내고 있어요. 잘 지내야지. 너라도 잘 지내야지. 누가 잘 못 지내고 있어요? 아니다. 나가봐. 부모님 돌아가시고 고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 일이고. 그런 고모가 자살을 하시려고 했습니다. 이제 라라 씨에 대한 마음은 접겠습니다. 마음이라는 게 접겠다고 접혀지는 건가요? 라라 씨 잘 돌봐주십시오. 처지가 딱한 사람이구만. 고모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대로 사랑하지도 못하고. 제 운명이라고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인연으로 만나지 않고 그냥 사회에서 만났으면 좋은 형 동생이 될 수 있었을 텐데. 형된 마음으로 말하는데 한 번 사는 인생이요. 고모한테 너무 휘둘리지 말아요. 저 때문에 목숨까지 내놓는 고모 앞에서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